마지막 라디오 자파명님 시즌 1 마지막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죽돌 안녕. 안녕. 참 오랜만이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네. 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되게 좀 헬쓱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살이 오르셨네요. 아 그래요? 네, 좀 네, 낯빛이. 거울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이 씻었니? 나도 매일 목욕을 한다니까. 저녁마다 매일 목욕 한 시간씩 합니다 저는. 근데 너는 왜 죽돌이 왜 이렇게 씻는 데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이 많지? 아니 다들 지사 선생님 빼고 다 안 씻고 오시길래 녹음하고 오실 때 저도 여잔데 좀 신경 좀 써주시라 뭐 이런. 너는 씻니? 나는 열심히 씻죠. 아, 그래? 네. 씻는 게 낙입니다 유일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아닌데. 방송이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최소한의 어떤 그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이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저도 안녕하세요 한번 하려고요. 예. 여태까지 녹음하면서 저는 인사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예, 계속 여쭤만 보고 네. 저는 그냥 인사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예, 너무 건방지게 인사를 그동안 안 드린 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그러게 약간 싸가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한 번도 인사를 안 할 수가 있지? 예. 네, 저도 인사를 드렸고요. 오랜만에 모든 멤버가 모인 듯합니다. 네. 죽돌은 뭐 부편집장님 놀이한다고 좀 바쁘셨고. 아, 예. 네, 저희가 너 무슨 놀이야? 노동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데. 시끄럽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녹음 있었는데 한 주 좀 건너 뛰게 네. 됐죠.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시고요. 지선 선생님께서 고향에 좀 다녀오실 아, 네. 일이 올해 부산에 자주 가게 됐는데 네.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는 좀 아프셔서 갔는데 네네. 이제 급하게 또 돌아가셔가지고 작은 아버님께서 네, 숙부님이시죠. 네. 네. 그런 소식이 좀 있어서 부산에 저희가. 저희 아버지도 좀 굉장히 편찮으셔서 저도 곧 내려가 봐야 됩니다. 네. 부산 쪽이 요즘 올해 요즘에 좋아. 정말 부산 지진 뭐 태풍 뭐 지진 태풍 그렇죠. 뭐 네, 아주 병신이라서 그런가요? 내가 볼 때 용산 참사에 네. 아, 저, 네. 그놈의 경찰청장이 경주시장 아닌가요? 경주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네. 아 홍준표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첨벌을 받았잖아요. 감방에 아직 가진 않으셨잖아요. 네. 항소하실 거라고 네, 뭐 지켜보고요. 그리고 그 강원 선생님께서는 지금 계속 그 돌베개 과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어디 계시냐 모른다 그래. 아니 근데 파주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녹음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녹음부는 그냥 어디 모처에서 그냥 따로 보내왔다 그래. 그래서 여쭤보실래 전 또 뻥을 못 치잖아요. 내일 녹음하는데 라고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나타나진 않으셨고요. 지금 책은 쓰시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정말 우지 마. 빨리 넘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러면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즌 1 마지막 니팔자가 어때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상담이더라고요. 네. 많이 했네요. 저희가 근데 사실 그 두 분 정도가 네.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방송에 못 나가신 분들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총 13분 네. 오늘 오신 분까지 13분이셨고 오늘 내담자 분께서는 남편분 사주를 보신 뒤로 명리에 관심을 갖게 되셔서 그 강원 선생님 책도 다 읽으시고 라디오 방송 그리고 자파명리학 인터넷 강의도 듣고 계시다고 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셔요. 사연 보내실 때 그 지옥 같은 시간이라는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네. 네, 사연을 좀 먼저 읽어드리고 사연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죽돌님. 네. 예, 황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의 제목은 남편과 떨어져 살고 싶은데 옳은 선택인가요? 네. 우선 생년월일시를 알려드릴게요. 황후님은 양력 1967년 2월 16일 사시에 태어나셔서 정미년 이민월 신의 일 계사시 생입니다. 남편분은 음력 1965년 9월 2일 진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지난 구정 이후로 서로가 한마디의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숨이 딱딱 막힙니다. 명리 공부를 하는 친구한테 부탁해 그 선생님께 사주를 봤는데 남편한테 부인이 둘이라 했답니다. 남자에게 정제는 여자인데 정제도 두 개, 장모에 해당하는 식신도 두 개, 바람난 거냐 물었더니 바람은 아니다. 편제가 있어야 바람인데 편제는 없으니 바람은 아니고 부인이 둘이다.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하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여튼 부인이 둘이야 라고만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굳이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차라리 별거나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도 한지붕 별거이긴 합니다. 서로 각방을 쓰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사회적 체면상 이혼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어줬으면 하고 바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당할 사유가 많습니다. 부부관계 거절, 시부모 공경 안 하고, 아침밥 안 차려주고, 와이셔츠 안 다려줍니다. 이혼하자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싫은 걸 어떡합니까? 사랑과 애정 없는 부부관계 싫고요. 미운 남편의 부모집 가기 싫고요. 미운 남편 아침밥 차려주기 싫고요. 와이셔츠 다려주기 싫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살면서 남편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잠자리 해주면 그게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는 같이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매일은 아니지만 아니 매달은 아니어도 좋으니 어쩌다 한 번쯤이라도 남편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음식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걸 들 땐 내가 들어줄게 하는 말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었고 직장에서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 다시 힘든 가사노동을 해야 함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 마음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해 하는 건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지친 저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가사일 좀 도와달라, 당신이 해주는 밥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등등 얘기를 안 한 바도 아니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여러 번 반복되니 남편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면 당근 저는 거절했지요. 잠자리를 원한다면 그 이전에 무언가 에피타이즈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부인은 퇴근하고 들어와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 반찬 만들고 밥상 차리고 어린애들 둘 밥 먹이고 다 먹고 난 후에 설거지하고 그러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TV 보고 신문 보고 뒹굴뒹굴하고 있다가 설거지 끝낸 후 지쳐 돌아온 마누라에게 잠자리를 요구한다는 건 고문 아닌가요? 퇴근하여 들어와 피곤하긴 피차 일반인데 저녁상 혼자 차리고 설거지 혼자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신랑에 대한 사랑이 움탔을까요? 부글부글 미움만 끓터이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좋을까요? 남편의 사랑해 하는 말이 진심으로 와 닿을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러한 연유로 남편과 잠자리 안 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가사일은 돕지 않느냐 물어보니 마음이 동해야 하지,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편 일신과 관련된 것들이죠.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하면 불쌍해서 에이 내가 양보하자 하다가도 남편 면상만 보면 또 화가 치밀어 돌아섭니다.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내 남편인데 잘해줘야지 하면서 만난 것도 사다 놓고 이부자리도 살펴주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들어오면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또 돌아섭니다. 이러기를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저의 사주팔자에 원래 그런 기운이 있는 건가요? 제가 많이 못된 부인인 건가요? 악처인가요? 이런 저 때문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다른 살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별 할 말은 없습니다. 요즘 따로 나가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이 안 나가니 제가 나가려고요.
물론 그 뒤는 더 외롭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지금이 너무 힘듭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이 어려운데요. 우리 마지막 이 네팔자 같았어서 제 그동안에서 가장 네, 좀 세요. 네. 되게 솔직하고 가장 뻐근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크게 또 용기 내주셔서 황우님께서 자리에 오셨는데 인사를 나눠볼게요. 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황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사연을 읽으니까 좀 거시기 하요.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좀 거시기 하긴 한데요. 네. 오시는데 용기가 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 개인적인 사연이다 보니까 뭐 어디 어떤 사연보다도 어떠신가요? 그냥 오면서 좀 네. 떨렸어요. 아. 어떤 말씀 해주실까. 네. 그리고 진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요. 네. 그 저 주위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잘. 네. 네. 근데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게 또 글을 써주셨고. 네. 오늘 결국 자리에 오셨는데 아까 남편분 명식이 을사년 을유월 개미일 병진년 아 병진생 병진시 병진시 예, 죄송합니다. 예. 참고로 이거 두 번 녹음하는데 두 번 다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통화를 짧게 했는데요. 결혼을 1993년 네 하셨고 현대대원 그러니까 을사대원 시작하실 때 하셨네요. 네네. 그리고 슬하에는 아들 두 분이 계시고 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남편분이 명리학이고 사주가 떠나가지고 네. 그럼 참 제가 좀 부끄럽 남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네. 나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는 그러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죠. 선생님의 장점은 악의가 없다는 건데 단점도 악의가 없다. 근데 지금은 나는 그렇게 안 살 것이라 할 때는 이제 마누라가 없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일단 좀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근데 이분 친구가 맞나요? 밖에서 사회생활은 참 잘해요. 사회생활은 네, 다들 한다. 좋고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자상하고 딱 한 사람한테만 잘하는 네, 거구나. 아 이거 뭐 전형적인 한국 이 남자 밖에서 잘하고 안에서 못하는 갑자기 화가 나네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참 두 분이 다 신약하신데 네. 또 다 개수일주에 신금일주 네. 이게 참 이렇게 내놓고 얘기 안 하고 서로가 속에서만 딱 생각하고 있는 이런 네.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으면 자녀분하고는 어떠세요? 아들만 둘인데 마음을 좀 이해주는 딸도 없고 저하고는 이제 대화를 좀 하고요. 아빠하고는 거의 아주 자주 남편분은 아들들하고도 별로.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가 봐 남편분이. 네. 남편, 네. 우리 뭐라고요? 남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가 봐. 요즘 세상에. 반어법인가요? 아니 물론 내 또래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좀 시작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짜. 근데 물판데 뭐 마누라가 둘이야. 뭐. 근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그냥 그런 걸로 추정하는 것이지 뭐 네.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일단 마누라가 둘이야부터 우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저 지장간에 있는 것까지 싹 끄집어내서 마누라가 한 4시야 5시야 이렇게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뭐 천지의 마누라인 거죠. 근데 개수일주신데 그 연에 있는 사화하고 네. 그 시간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정재가 두 개니까 여자가 둘이고 이제 을목이 둘이니까 장모가 둘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사주 내에 이 수가 하나인데 만약에 수가 둘이면 이 사람이 둘인 건가요? 그러게 이건 초보자인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단편적인 해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네가 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나도 이렇게 안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이 황우님 같은 사주도 명식도 식신 상관 이런 어떤 수라는 에너지가 세 개가 있으니까 자식이 셋이야 이렇게 단식 판단을 하시는 이제 상담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둘이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뭐 그걸 또 둘이다 그러면 아야 뭐 분명히 뭐 모르게 뭐 중간에 뭐 잃어버렸어 네. 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잠깐만. 요즘 아무리 유행이 아무 말 대잔치라지만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뭐 남편이 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논리가 일단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비겁이 왕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가 다섯 명 여섯 명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저는 안 되는데 그 이 남자 황우님 사주가 사실은 좀 개인적인 생각에서 사주의 구조 자체가 저는 꽤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용도 좋고. 예, 황우님 사주도 사주의 모든 오행을 다 갖추고 계시고 또 구조도 역시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서로 아마 결혼할 당시에는 굉장한 선남선녀가 만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쭉 사연을 읽으시는데 아까 강한 선생님이 미안하다니까 저도 괜히 미안해지게 우리 오늘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될까 막 이런 생각 들고 예. 그러니까 그 처가 둘이다 라는 기준이나 관점은 좀 잘못된 견해인 것 같고요. 네, 좋음이 아니라 많이 잘못된 견해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두 집 살림을 할 만한 그런 비양심적인 어떤 형태의 사주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분은. 정제라든지 식신 그다음에 정관 뭐 이런 단순 판단을 해봐도 사주의 조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양심적으로 뭐 딴집 살림을 하고 또 다른 여자한테 막 돈을 갖다 주고 이런 행위가 좀 잘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구체적인 직업은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하여튼 굉장히 뭐랄까 출퇴근이 정확한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남편분이. 그럼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 황우님도 직장을 다니시지만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그 체크는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고 근데 뭐 퇴근 시간이 굉장히 복잡한가요? 규칙적으로 늦게 들어와요. 일관성은 있으시네요. 안 들어오진 않으시는 거죠? 안 들어온 적은 특별한 일 없을 때는 빼고는 거의 들어와요. 네, 그러면요 일단 사주가 아니더라도 여유 살림 못합니다. 선생님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은 가능하신가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지금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프리랜서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인인데 일관되게 늦게 들어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술을 너무 좋아한다든가 아니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든가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남편도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술도 별로 안 드시는데 매일 퇴근한데 5시간 뒤에 집에 들어가. 하물며는 집 앞에 PC방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저녁을 라면을 끓여 먹고 집에 들어가는 분도 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기가 무섭대. 그리고 집에서는 매일 야근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저희 기자들도 유부남이나 결혼을 막 한 사람들은 이상해 갑자기 회사에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오래 남아. 참 이상해요. 그러게요. 왜 그러는 거죠? 아니 연애들 하실 때는 막 칼퇴근하고 시민들 다 챙기고 하다가 결혼식만 올리시면은 집에를 안 가시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일을 다 열심히 해요. 출장을 가고 싶다든지 제 제자 중에는 이런 애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아서 해외 근무 팀에 뽑혔는데 이게 한 6개월 가서 잘 되면 제 가족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잘 안 돼서 잘 안 돼서 같이 안 갈까? 아. 같이 안 가고 네. 혼자만 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둘 사이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이것이 이제 그 내가 볼 때 저는 그것을 수컷의 멍청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원시 시대 때부터 제대로 잡아오지도 못할 거면서 꼭 밖에 나가서 사냥하겠다는 그렇죠. 게 수컷이고 왜냐하면 인류를 또 생존시키는 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결국 인류를 생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열매나 과일 같은 걸 채집해서 한 여성의 노동으로 인류가 존속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밖에 나가서 사냥하겠다는 걸 잡아오는 걸 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생애를 해결하려고 기다렸다면 인류는 멸종했을 것이다. 아사했죠. 아사했죠 이미. 수렵 채집 문화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 맘모스 이후 시대에도 나가서 그냥 가오 잡고 쪼그리고 앉아서 채집하는 거는 뭐 하기 싫었던 거예요. 네. 근데 뭐 사냥이라는 게 뭐 그 쉽게 되는 겁니까? 그 안 잡혀 먹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예를 들어서 가장 어찌 보면 안정 요즘같이 직장생활 직장을 가지기 힘든 시대에도 가장 안정적인 그래도 직업군 중에 하나인 약사 약대에 여전히 남학생 수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안 살아봤으니까 몰랐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잡음물. 연애했을 때는 이런 쪽에 결핍이 없으셨나요? 아니 연애할 때 집에서 뭐 밥 해먹고 그럴 일 없었나. 연애만 했지. 아 요즘 연애는 안 그러잖아요. 막 밥도 해먹고 하기를 죄송합니다. 아 지금 황우님이 워낙 동안이라서 네 또래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황우님 내 또래야 내 또래. 아 그런데 진짜 제 앞에 계신데 굉장히 동안이시죠. 여기서 피부가 제일 좋으세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이래서 강 선생님처럼 결혼은 해보고 나서 해보는 건데. 아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두 부부의 사주의 공사실은 좀 전혀 다른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예,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관성이 딱 정관 하나 편관 하나 관성이 이렇게 그 딱 그. 그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눈이 붙어 있는 건 이제 관살 혼잡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물론 이제 황우님은 관살 혼잡은 아니에요. 너무 완전 극에서 네. 그거로 떨어져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황우님은 이제 정화 사화 관성이고 남편분은 진토 미토 편관 이제 그 토 관성인데 네. 이 관성이 이렇게 그 네. 사실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고 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특히 남편분이 더 강하죠.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 그 어쩌면 이 신약한 가운데에서도 이 관성이 사실은 좀 이 빳빳하게 살아있다는 거. 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자기의 삶의 방식과 질서에 대해서 네. 사실은 타협하지 않겠다. 네. 고집.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의 질서의 수호. 그러니까 그걸 침해 당하는 것을 명예의 손상으로 네. 느끼는 힘입니다. 고집인가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황우님한테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네가 나한테 사랑했다면. 나도 너에게서 하는 걸 하나씩 빼가겠다. 네. 네가 안 해주면. 네. 물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한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당연히 부부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네. 질서가 있는데 네. 그럼 네가 그것을 수행 안 한다. 네. 그럼 나도 의무가 없다. 네. 딱 이를 들어서 한 개씩 네. 이제 아웃시켜 나가신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관성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 분은 굉장히 선명한 그 이 두 개의 관성의 힘이 이제 딱 이렇게 네.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팽팽히 이렇게 예. 좀 대치를 하고 있는 국면이죠. 자존심과 자존심, 고집과 고집 이런 느낌. 자기만의 질서 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막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자기만의 질서. 네. 근데 이제 황우님 사주하고 남편 되시는 분 사주하고 네. 공통점이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네,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 이 사주의 유금을 월지에 예. 이제 유금을 좀 집중해서 본다면 이 사주는 이제 의지처가 사실은 저 유금이 의지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예, 황우님이 신금일주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결혼하자마자 그랬던 게 아니라 결혼하기 이전에도 집안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게 이제 어머니가 이분 어머니가 다 해줬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격하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편인을 뭐 굳이 용신법으로 따진다면 의지해야 하는 이제 샘물, 옹달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게 그 황우님이 그러한 에너지를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사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처럼 해줄 것 같은 여자. 그 이유가 뭐냐면 황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력이 좋으신 유형으로 제가 사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포커스가 연애할 때나 아니면 또 결혼했을 때 다른 거 안 보니까 남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아, 최고의 연애 상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거수일투족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애정적으로 이제 쭉 깊게 들어가니까 이 신랑분 입장에서는 그게 마치 엄마가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라는 시각이 들었는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는 막상 남녀가 만나는 거지 엄마하고 아들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 모든 여자들은 우리 엄마처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이분의 시각을 가지고서 이분을 대했는데 이분은 나도 여자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빠처럼 잘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서로 굉장히 상호 충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그러니까 네. 황우님 월지는 또 인목 정재네요. 네, 정재니까요. 아버지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네. 친정 아버지요? 어. 좋죠. 네. 저희 아버지는 네. 너무 반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못하는 거 없고 다 해줘. 아니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요. 오늘 지사님이 만든 거. 네, 저 너무 잘. 너무 막 소름.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해서 살고 있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연애할 때는 남녀가 만나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그냥 사람으로 봐야지 이 사람을 남녀 입장으로 보면 그때 항상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자가 뭐 또는 남자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 되면서 자꾸 사고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가 이제 배려를 받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신랑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한테 받은 에너지들, 그다음에 황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받은 이미지가 서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딱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한 방에 문제의 본질에 딱 도달했네요. 야, 그 굉장히 정말 이 월지 임목과 유금을 가지고 정확한 이 시즌2는 지산에 접하는 잘 해봐. 죄송합니다. 난 딴 데 가서 할게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연을 오늘 크게 한숨이었네 저도. 사연을 쭉 읽어본 결과 이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저는 없다라고 전혀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좀 아까 옛날에 저 강원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게 진짜 무관심이잖아요. 네가 뭔 짓을 하든 말든 뭐 이건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요구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밥도 같이 해 먹었으면 좋겠고 뭐 네가 살아주는 뭐 또 해줬으면 좋겠고 남자분은 또 뭐 잠자리를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서로에 대한 필요로 하는 걸 원하는 거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거니까 그렇네요. 제 주위에 아예 정말 부부관계도 오래 안 하고 그런 분들 말 들어보면은 네. 아예 그냥
무관심해. 네. 그냥 딴 사람 취급인데 네. 황우 선생님은 아니죠. 밉다고 하셨으니까 네. 밉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거네요. 미움도 애정의 다른 네. 어떤 전 아, 그게 이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나쁜 상황이죠. 네. 나쁜 상황인데 네. 실제로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 같다고 어머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그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도 그 황우님이 애정도가 저는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굉장히 집중력이 좋으신 분인데 네. 그 내가 이만큼 애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지는 애정의 크기가 늘상 좀 작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이게 왜 또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상관이 좀 강하거든요. 아 황우님. 네, 네 황우님은. 상관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순수하고 뭔가를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몰입도라든지 애정적인 부분이 남들보다 좀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의 관심을 내 마음속으로 가졌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하다라는 느낌을 늘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대체로 이제 아이한테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사실은 그런 행동을 했어도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도 이제 서로 막 독립하려고 하고 엄마하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상태가 되다 보니까 황우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어떤 사람? 애정? 그게 좀 포커스가 없으니까 이게 좀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더 큰 미움? 애들은 이제 애들대로 막 자기네들끼리 뭐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이럴 수도 있고 더군다나 예. 아들 분두 예. 그러니까 아들들은 또 저희 어머니 얘기가 항상 그러거든요. 뭐 쌍욕하고 그래요 아들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분이 딸이라도 있었으면 이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마음을 얘기한 이제 이게 아들들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적이거든요. 우리 집 아들 둘인데 우리만 늘 그래요. 네.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생긴다. 근데 저희 엄마는 왜 저보고 아주 대를 이어 원수가 나왔다. 전 딸인데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런 말 했잖아. 아 근데 시종이가 표정이 좀 어두우셔서 황원님이 좀 걱정이 되는데 뭐 궁금하신 것도 좀 여쭤보시고요. 네, 뭐 눈물이 나시면 오셔도 되고요. 네. 청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뭐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러듯이 아까 자식 얘기를 살짝 던지니까 금방 울음이 네. 터지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참 애틋하죠. 네. 근데 한 가지 저도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자녀 두 분이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요? 좀 불편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이제 우리 셋이서는 재밌게 얘기를 해요. 저녁 네. 저녁 먹으면서 이제 오선도선 얘기하다가 네. 아까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투박투박 들리면 들어가는 이제 각방으로 네. 들어가 네. 숨는 네. 후다닥 들어가. 그 황우님한테는 좀 이제 죄송한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게 사실은 자녀들하고 엄마 아빠 사이는 나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 사이가 나쁘면 나빠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빠를 무시하거나 아빠를 피하면 그 엄마가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반대로 이제 아빠가 아이 애들이 엄마를 피하면 아빠가 엄마를 좀 천대했거나 막 쌍욕을 했거나 뭐 계속 무시했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커서도 아이들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편이 미우니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자식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남편을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본능적인. 본능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특별하게 아빠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 눈치를 보는 거죠. 엄마의 눈치를 봐서 이제 현명하게 엄마 편을 좀 들어주는 이제 패턴으로 이제 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처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이 두 사람이 뭐 헤어질 거냐 뭐 황우님이 그런 말씀을 헤어지는 게 낫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헤어지지 않는다에 제 손목과도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인가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두 분의 사주적 조합이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포커스가 약간 서로 다른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뿐이지 궁합은 뭐 그냥 단순 비교로 놓고 얘기를 하면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단순 비교로 얘기해서 뭐 일지 합도 들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황우님이 네. 했을 때 저 신랑분이 저는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하자고 계속해도. 네. 근데 한 번도 하자는 얘기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이혼 얘기는 해본 적은 없고요. 떨어져 살자는 얘기는 간혹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뭐라고? 최근에도 한 일주일 전에 집 팔자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돼갖고 네. 집 팔고 전세로 옮겨 뭐 이러길래 그냥 집 팔고 따로따로 집 구해서 살까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럴 거면 이혼하지 뭐하러 따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별거는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별거를 이혼하기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별거는. 네. 근데 두 분이 뭐 이렇게 헤어지지 않는다는데 지금 지산 지선 선생은 또 이렇게 전쟁 상가 왼쪽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사실은 참 이런 게 정말 그 삶의 아이러니인데요. 네. 오늘 판도 이제 커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두 분은 하나 하나만 보면 또 관계를 보면 또 다음에 두 분의 각각 대운을 보면 아프지가 나쁜 데가 없어요. 아 대운의 흐름까지도. 대운의 흐름까지도 아프지 않습니다. 네. 특히 황우님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뭐 남편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결혼한 걸로 따지면 지금까지 거의 23년인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케미스트리가 안 맞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각자의 아까도 말씀드린 각자의 세계가 각자가 자기가 아까 지 선생님께서 아주 그 깊은 숨은 것까지 잘 꺼내줬지만 남편분은 그 엄마로부터 형성된 세계 또 어쩌면 황우님은 또 무의식적으로 아빠로부터 형성된 세계 이 세계에서 전혀 둘 다 한 발짝도 튀어나오는 투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치 상황이 이제 가끔 있는데 이걸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 이렇게 참 교정한다, 극복한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늘 그동안도 몇 차례 한 얘기지만 왜 기구신 대운이 20년 연속 들어오는 게 위험한가?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거스르는 기운이 그 사실상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 하나가 질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위험도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에 적응돼 버리는 거죠. 그냥 한 번쯤 왔다가 흘러가 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계속 그게 그냥 계기 주인이 돼 버렸어. 계기 질서가 돼 버렸어. 그냥 한 번쯤 먹고 한 끼 먹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두 분은 이 두 분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만든 하나의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의 질서가 너무 오래 사실상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래서 고착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한다는 물론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있어. 그래, 뭐 난 그런 좀 많이 알거든요. 그냥 막 우리만 부부야. 그냥 뭐 아니면 이제 또 그런 자식의 교육을 핑계 대고 우리는 기력이라는 걸 선택하기도 해요. 나는 그것을 이제 그 합법적인 그 이혼이다. 사실상 이혼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일이 없는 엄마들은 이제 애들 데려 그냥 확 가버리죠. 그거 안 와. 돈만 보내달라. 돈만 보내달라. 돈을 안 와. 그리고 한 집에 살아도 아예 집을 집의 공간까지를 반으로 쪼갠 집도 봤어요. 아니 어렸을 때 그 예, 그래 그런 뜻이 그런 뜻이. 쉬워요. 집의 공간까지도 딱 나눠요. 결혼이란 건 뭘까요? 그럼 내가 이혼하지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또 거기도 이렇게 말 못할 또 이혼을 하면은 너무 더 이 문제보다도 더 복잡한 사연이 있어. 난 그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특히 이제
저도 한때 술집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네. 이거 지금 분명히 접는 게 나은 거 알아. 네, 네. 뭐 아. 적자야. 그런데 이 접을 수가 없어. 접으면 아. 너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 네. 그럼 매달 적자를 보면 차라리 이걸 유지할 수밖에 없이 네. 이 가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장인어 자출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아. 그러니까 이거 계속할수록 손해나는 거 알면서도 이걸 못 접는 거야. 이 접었을 때 이걸 오른 그 뒷파장을 감당할 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이 두 명은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집에 있는 자식들이에요. 자식 차례 없으면 깨끗해. 그럼 자식들은 뭔 죄를 졌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아버지가 엄마인데 전혀 남 사이에 제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다 엄마 편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 편이 되죠. 엄마 그게 차라리 당연하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인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고 집도 실제로 알아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문구가 제일 마음에 꽂혔는데요. 그 남편분이 사회적 체면상 이혼을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줬으면 하고 바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는 너무 본인한테 자해적인 거예요. 이건 자해, 이 자해예요. 그 극신약하시고. 예, 이렇게 이제 이 바깥의 문제를 바깥에 자기 밖에 문제를까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해결 안 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자해를 합니다. 네. 아, 나 진짜 이렇게 아프다. 나 이렇게 힘들다. 이게 자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봤자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저는 그 오히려 지금 특히 그 황호님의 지금 이 화토로 흘러가는 지금 66대원까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 때도 결혼하시고 좀 그 애기 키우면서 일을 그만두셨다가 다시 또 2년 전부터죠. 예, 이래 또 자기 전공의 일을 그것도 복직하셨잖아요. 그건 쉬운 일 아니거든 정말. 그런 것들조차도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그 정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황님이 어느 정도의 긴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일단 최악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뒤에 흘러가는 그 운의 흐름이 굉장히 계속 지는 거 다 까먹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면 저는 좀 이건 그냥 힘들더라도 집안에서 버티는 게 좋겠는데라고 얘기를 전략적으로 해드릴 수 있지만 뒤에 흘러가는 지금 이제 인생이 지금 한참 때인데 한참 때인데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없다고 단칼로 말해서 그랬을 때는 사실 이미 늦었지만 그 이 늦었으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애기들이죠. 애기들이라는 이유가 있다는 걸 또 알아요. 근데 이제 애들 다 컸어. 이제 거의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렇게 애 한 둘 달 이 한 명하고 둘이 또 달라요. 제 주변에 바로 올해 초에 일어났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이혼을 종용한 후배가 있어요. 이혼해라. 이혼해야 돼. 지금이라도 이혼해야 돼. 남편은 너무 잘나는 사람이야. 근데 정말 얘도 똑똑한 애예요. 이 여자애도. 정말 정말 똑똑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애예요. 이혼 내가 볼 때 저런 것 같아. 이혼을 못해.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수모를 당하시는데.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이 이제 고향이 전라도다 말이야. 근데 전라도 명문가에 딸이야. 근데 이제 시간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뭐 TK라고 해도 하나. 뭐 그것도 잘 나가는 집안이야.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명절 때 모였는데 명절이가 앞에 있는데. 근데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아 정말 전라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어. 이런 얘기도 막 많은 옆에 있는데 예. 뭐 할 수는 있지. 자기 정책이 걔네니까. 그런데 예. 그걸 받아서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예. 며느리가 바로 3미터 앞에 2미터 앞에 있는데 예. 그래 누가 전라도에랑 결혼하랬어. 나는 그거를 들었을 때 정말 내일도 하는데도 예. 내가 모욕을 당한 것 같더라고. 근데 문제는 본인이 고통스럽잖아. 고통을 매일매일 당하고 그럼 있잖아. 그럼 남편분은 가만히 계세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했죠. 그런 데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런 코드를 훈련받지 못한 거야. 진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폭력, 물리적인 폭력도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아, 저는 언어 폭력이 진짜 정신력이 건드린 거 진짜 그렇죠.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받고 지 혼자만 그냥 아픈 거야 그냥.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아, 뭐 그럼 누가 하죠? 왜, 뭐, 왜 그래? 야 그게 제일 머리 아프죠. 문제조차 인식하지 않는 야 이거 세상에 사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게 많은데 야 너 그런 걸로 그러냐 꼴이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면서 바로 나와. 네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못 노냐? 애기들이 어렸어요. 그거 잘 살아. 자기 나오면 진짜 땅감방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애들을 키울 수가 없고 저 인간한테 애를 맡길 수도 없고 이제 예, 선생님 지금 마이크가 뚝 떨어져가지고 저희 웃었습니다. 뭐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아 이게 풀렸네요. 어, 누구 물건 같아요. 하지 마요 선생님. 그런데 그래서 이혼하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건 10년이. 야, 그 마음은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뭐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럼 그 10년은 도대체 뭘로 그러니까요. 뭘로 보상받나요? 그래서 그 하여튼 이런 경우의 사례가 사실은 특히 좀 배우고 좀 별만큼 배우고 살만큼 사는 집일수록 더 많다라는 거. 오히려 정말 막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살고 정말 어떻게 우리 자식을 안 굶기고 학교 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게 뭐가 우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지만 그러시다가 좀 잘 살게 되시면 또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왜 이제 그러다 보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이제 다 그 전까지 더 페이스트 문제가 이제 순식간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저는 그런 사례들을 좀 솔직히 많이 보았고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치명적인 그야말로 치명적인 질병을 얻은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황원님 상태를. 10년을 지금. 10년이 아니죠. 정확히 2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딴 다른 요인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딴 다른 요인들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나는 부수적인 이제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식상으로는 이분이 지금 버틸 수 있는 대운인가. 새로운 질서를 버틸 수 있는 대운인가. 두 번째 실제 현실적으로도 최선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개로 볼 때 황님은 적어도 그냥 엄포의 수준에서라도 별걸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암만 말로 뭐 협박하고 뭐 한다고 해서 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그건 믿으면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이 23년 동안 고착된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질서가 바뀌려면 둘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둘 다가 머리가 깨지는 정도 거의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충격을 입어야 그렇지. 바뀔까 말까 해요. 나 이제 사람이 잘 안 바뀌 생각보다 참 잘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죠. 특히 이렇게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특히 안 바뀝니다. 거의 죽음에 준하는 충격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도 불쌍하지만 당신도 불쌍한 거예요. 솔직히. 물론 알고 보니까 진짜 딴 여자가 있더라. 그럼 좀 약오르겠지만. 이 타이밍에 농담을. 아는데 그래도 불쌍한 거야.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그랬을 때 아버님도 아들이랑 대화 나누실 거잖아요. 여기서 내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황호님은 거의 다 컸지만요. 아이들 둘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부모의 모습을 매일 같이 아침 저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또 사례 투어 이것도 명문가 집안의 말인데 여기는 진짜 그러면 집안 때문에 이혼을 못했어. 집안? 그러면 집안의 그 명예 때문에. 여기도 내가 거기는 내가 아예 마포 지방 법원에서 이혼 신청서 서류까지 내가 아는 건 다 써가지고 왜냐면 요 때의 남편은 좀 상태가 심했거든. 내가 보호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혼 전문가. 아니 내 여동생 같은 애인데 난 여동생이 없지만 거부다가 나 내가 살인을 할 뻔했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직접 벌에 가가지고 내가 아는 거 다 써가지고 나도 빨리 빈칸 채워가지고 빨래. 했는데도 안 한 아이예요. 근데 결국 했어요. 20년 만에. 근데 왜 한 결정타가 뭐 여기도 아들 둘이야. 아들들이 그걸 보다 못해. 엄마 이혼해. 고등학교 대학생 이제 딱 되니까 아이들이 보고 이제 아버지한테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엄마 이혼해. 그 말에 힘이 벌써 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한테 나 이혼해도 될까라고 물어봤으면 얘는 못했어. 근데 아들들이 먼저 이혼해. 왜냐면 많이 너무 상식이 아니었거든 상황이. 그런데 20년 걸렸어요. 20년. 근데 내가 그때도 이 친구한테 빨리 이혼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아이들 끔찍이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을 매일 너희 아이들한테 근데 밖에 나와서 얘기도 못하는 그걸 갖다 매일 보여주는 게 무슨 애들아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선생님께서 혹시 자제분들이랑 이런 얘기 해보셨나요? 부부관계 얘기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것도 지금 보면요. 참 황우님이 제가 볼 때 잘하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다 알고 다 있어요. 알죠.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6살만 되면 다 알아요. 다 알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사실은 자존심이 이걸 같이 이 의제를 이 아들들한테까지 끌고 와서 얘기하기 싫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문턱을 낮춰서 왜 엄마 아빠는 신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사연 많고 한계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야 돼. 사실은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굉장히 건강한 맷집을 만들어줍니다.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너희들은 얘기를 안 해도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죠. 아 진짜 아이들, 모르는 척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모르는 척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진짜. 아이들도. 그것도 억압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관심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애들이 크니까 이제 애들도 이제 관심 없는 척하고 무관심하게 하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제 좀 약간 왜? 내가 아들 입장에서 내가 관심이 없다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엄마가 그나마 좀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편하고 왜냐면 엄마도 얘기 못하니까 자기도 얘기 못하거든요. 그렇죠. 먼저 절대 말하지 않죠. 자식이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척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황우님의 표정이 뚱한 표정이신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가족의 자식이 일어나서 살면서 못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근데 아이들은 달라요 지금. 어머 나 격하게 공감했네. 그래서 그 꼭 이렇게 좋은 집안에 자란 사람들의 약점이 이런 거야. 그걸 이해 못해. 굳이 애들이 알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뭐 자랑스러운 얘기라고 뭐 내놓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뭐 집이 뭐 3,000평 아니잖아요. 이 집이 우리 잘 돼봐야 100평 아니야. 형이 왜 나와요 갑자기. 근데 야 100평 집에 가보니까 끝방에서 살인 나도 모르겠지 말이야. 아, 길 잃어버렸어. 길 잃은 적 있었어. 100평 집에 갔다가. 네. 근데 이게 봐야 뭐 한 30-40평이면 이 안에서 같이 수십 년을 산 거란 말이야. 십몇 년을.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정말 그 링겔 꽂고 그 식물인간으로 있어도 다 알아요. 그 항공안에서 그래 10년씩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이 다쳐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다치고 모두가 사실은 다 결국은 이제 상처 입은 존재로만 고립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그 황우님께서 진짜 자신 이제 그 남편의 난 변수를 놓지 말고 첫 번째 내가 이 남은 시간에 어떻게 사는 삶이 제일 행복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 그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존재인 아들들하고 그 의제를 나누어야 돼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우로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저희 부모님 되게 화목하게 살지만 뭐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막 싸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커서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막 친구처럼 미주알 고주알 막 서로 얘기를 해서 나는 아, 야, 오히려 그게 좀 너무 안 좋았나 하는데 커서 생각해 보면 그게 엄청나게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특히 자제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두 분이 싸우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제가 절대 먼저 말하진 않아요. 아니, 그냥 나가버리지. 그냥 입 닫고 있죠. 네. 근데 어머님이 먼저 물어봐 주시는 용기를 보여주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도 진심으로 할 말이 생기죠. 네. 뭐 저희는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더 나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사형제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때는 하도 싸우시는 대놓고 드라마예요. 싸우는 거 보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골이 나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이제 공기 놀이하고 놀아요. 옆에서 막 싸우고 막 밥그릇 날아다니고 그래도. 근데 네, 그게 더 나쁘다니까. 말을 싸우지 않게. 오히려 대화가 없다는 건 진짜 더 무거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내상이라고 합니다. 내상. 차라리 외상이 나아요. 내상은 어디서 뭐가 문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일단 첫 번째는 그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어떻게 제일 가장 앞으로 삶을 가장 기쁘고 재미있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사는 게 그나마 제일 즐겁고 기쁘다면 나는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아, 저 남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일단 별거를 하시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별거할 거면 뭐 말해 별거래 이혼을 하자면 이혼을 하세요 그냥 뭐가 아쉬워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애들 결혼할 때 결혼이 걱정.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니 근데 이제 다 이제 부모 마음이란. 아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결단을 내리시는 건 참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사주적 입장에서는 저는 이분이 화운을 저는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아까 강원 선생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36세부터 45세 요 병호대운이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10년간 관이 혼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화운이 왔어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화기하고 대운으로서 10년이 오게 되면 관살이 혼잡이 됐고 또 제가 가끔 얘기하는 병정 갈등의 요인 현실과 이상 사이에 대한 가치관의 혼선 마치 꿈꾸듯 현실을 살고 현실을 꿈꾸듯 살고 하는 게 이제 그 1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굳이 왜 결혼이라는 생활 자체를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유지해 왔느냐는 사실은 저 월지에 있는 정제를 주목하여서 그러니까, 사실은 딱 정제적인 답변을 하잖아요. 현실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더군다나 저 많은 식상관들을 인목이 이렇게 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 좀
좀 격한 말로 좀 얘기하면 돈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분이 자꾸 그것과 이제 어쨌든 그래도 돈은 벌어다 주고 또 좀 밉지만 뭐 다달이 내가 어쨌든 벌고 있고 또 이 사람도 벌고 하니까는 딱히 이 사람한테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칼을 뽑아들고 뭔가를 하겠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냥 살갑게 안 대해주는 거 외에 별다른 문제점을 또 찾을 수도 없거든요. 굳이 외박을 뭐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렵네요. 얘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너 이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한 방 때려도 얘가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뭔가 잘못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네. 절대 그런 정도의 잘못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은 내가 아까 말한 네. 그 두 사례도요. 진짜 내가 볼 때 그 남편들이 개새끼야. 네. 같은 남편 네. 입장에서. 네. 근데 마누라는 절대 손 안 대요. 네. 차라리 자기 몸에 자해를 네. 하는 네. 안에 있어도 네. 마누라는 손. 그러니까 네. 꼭 이렇게 그 이걸 뭔가를 갖다 네. 이렇게 잡을 빌미가 안 주는 거죠. 없어. 그러니까는 똑똑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분 이 신랑분 사주를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신랑분 사주를 보면. 편인성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제의 기운도 이분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운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돼서 이혼 당하면 나도 손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된 잘못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정제의 문제가 이게 다 나왔어요. 예. 정제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아까 딱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남들의 이모. 예. 조금 가로열고 약간 보수적 정리는 약간 보수적이고 네, 편제는 좀 네, 진보적이고 네. 보수적인 관점의 가치관에 대한 준수가 이 정제의 가장 중요한 네, 특징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래도 부모가 이혼해 있으면은 아들의 혼사에 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실적 이게 정제적 생각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 이제 황우님 사주를 보면 소위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남편을 극하는 에너지들인데 그렇게 가려다가 이제 정제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지 하다가도 다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매일.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딱 뒤집어서 말하면 근데 이 정제는요 올바른 정제가 아니야. 그게 포인트예요. 제 얘기에 이 정제가 정말 아름답게 발휘될 때는 정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렇죠. 책임을 지는 입장, 부모라든가 남자를 위할 줄 알거나 부모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회사의 책임자라든가 왜 이런 사람들은 절대 횡령을 한다든가 뭐 분식 회계를 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 정제가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타난 지금 생각하셔 나타나는 게 저의 관점에서는 정제의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더 강하다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아주 단적으로 제식으로 말하면 근데 불행하시잖아요. 본인이 힘드시잖아요. 왜 힘든가? 그러니까 그 불행하다는 게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나머지는 별 문제 없다. 아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체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나머지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저는 그런 삶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10개 손가락 중에서 한 손톱 밑에 티끌이 들어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지금 시작할 때 우리 황우님이 참 진짜 동안이고 근데 지금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지만 표정은 계속 어둡고 힘드세요. 한 번도 잠깐 웃긴 얘기를 다 놓고 지금 웃었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웃기고 있는데 얼굴에 네, 그게 뭐냐면요. 이 정제가 저는 정제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제의 길을 이 따라가게 되면 지금 힘든 것들이 사실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이 차라리 그렇지만 그 우리 지사 선생이 정확하게 얘기한 대로 이 삶의 질서가 본인한테는 익숙한 것일 수 있어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익숙한 것인데 익숙한 것인데 괴로워. 자기는.
그러면 어떤 그런 선택이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질서를 바꿔야 된다는 게 네. 저의 조언이에요. 네, 그래, 그러고 난 뒤에 네. 그럴 때만이 혹시라도 이 질서가 유지될 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에 총을 막 머리에 돌돌 맞거나 해가지고 네, 네. 이건 오히려 이 남편이야말로 생각이 바뀌지 않을 사람이에요. 네. 남편이야말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뭐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삶의 주소가 잘못됐나? 네. 이를 막고 물어볼래? 네. 이렇게 하는 네.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이분은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정도. 네.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그 단 세 명의 당선자를 네. 내는 정도의 그 우리나라 개벽되는 정도 수준이 돼도 안 바뀔 사람이야. 그럼 이 질서를 그대로 가는 것이 가는 것을 한번 대차 대조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소닭 보듯이 계속 이렇게 사는 것과 그래도 지금 원하시는 게 있잖아. 여기 쭉 그동안 있은 곳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뭐 설거지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이런 것으로 어느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정말 0.1%의 확률이라도 있으려면 뭔가 이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래도 안 될 가능성이 99.9%이지만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왜 못해? 근데 이게 그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되냐. 이제 여성분들이 항상 원하는 게 남자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게 네. 되면 다 너무 한 거야. 힘들어요. 정말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지. 같이 공감해 주려고 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반대인데 공감해 주기보다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힘든 그 자잘한 일을 좀 도와주기를 좀 바라는 건데 네, 말로 사랑의 소린 잘해요. 일을 주었다지 힘들지 사랑이는 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이 신랑분 사주의 어떤 뉘앙스를 이제 보시면 이제 개술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남녀를 구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성적 디테일과 감수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 사주 자체가. 근데 편인이라서 게을러요. 그러니까 실행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섬세하게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힘들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는 머리로는 아는데 게을러서 못 하는 거죠. 그게 더 미운데요. 하기 싫어. 아니 그게 이제 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하기 싫은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짜 52년 동안 질서화 된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해주는 거. 나는 이제 그다음에 결혼은 당연히 마누라가 해주겠지라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해주셨고. 해주셨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하나씩 안 해주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걸 고쳐? 그거 나가지. 50년이나 굳은 건데. 근데 저는 그 이게 이제 처음에 사연을 좀 받았을 때 사실 두 분을 다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기는 했는데 아니 그 절대 안 돼. 아 그래요? 내가 정말 그렇게 부부 앉혀놓고 상담하다가 아주 그냥 동네 개싸움 날 뻔했어.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어쨌건 당사자는 두 분이시잖아요. 물론 아드님도 계시지만 근데 그 분도 지금 아드님과의 소통도 없으시고 그리고 황훈님과의 소통도 없으시고 이분도 고립이라면 고립 돼 있으실 거란 말이죠. 거의 같은 기간 동안 그리고 대화는 없으시고 근데 먼저 말씀하실 성격도 아니시고 그 이분한테도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항상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푸념을 하는 말은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나의 역할은 돈 버는 지금 뭐 그게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이분도 분명히 힘드실 거거든요. 뭐 행복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아니 이게 맞아요. 이 남자들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팽당하지 않을 최후의 보루가 남자들은 대부분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쥐고 있으면 그래도 넌 날 못 떠날 거야 이래가지고 더 열심히 막 일을 가열차게 어리석은 짓인데
이제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늦게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의문점을 가지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왜 결혼했는데 늦게 들어가냐. 아, 출장을 지원하더라고요. 아, 출장을 막 지원하고 막 일부러 막 아까 강한 선생님 말씀처럼 6개월 근무를 같이 가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게 만들고 네. 예, 막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이라는 어떤 공간은 자기의 어떤 휴식처로 인식을 해서 집이 편하면 그냥 뭐 왕처럼 떠받들진 않아도 최소한 이제 뭐라도 안 시키면 좋을 텐데 집에 가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당신 나 좀 봐라 뭐 TV 같이 보자 뭐 과일 같이 깎아 먹자 뭐 나는 자고 싶은데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늦게 들어가자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왜 휴식처냐고. 집은 그냥 또 하나 또 다른 전쟁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결혼을 여자랑 하면 이제 TV나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안락한 공간 뭐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강원은의 말 맞다나 집안은 또 다른 전쟁터거든요. 가니까 이제 그 여기 전쟁터나 저기 전쟁터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 전쟁터에서 돈이나 벌자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얼마 전에 가출했다고 어떤 어머니가 우리 딸이 가출했다고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래서 저 그걸 어떻게 그랬는데 제가 딱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 가출한 이유가 저는 그 이 사주를 보고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사주를 다 떠나서 어머님 혹시 애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방문 벌컥벌컥 들어가서 가서 소리 지르고 애 혼내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 아줌마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걔는 그 공간만이라도 자기의 최후의 안전한 장소로 있기를 원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침범이 되니까 얘가 더 이상 그 공간이 편안해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황우님께서도 집에 남편이 없으실 때는 괜찮다가 들어오실 때쯤이나 들어오시고 나면 숨이 막히신다고. 뭐 실제로도 이 사람이 미우면요 그 시간만 되면 갑자기 이유 없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심장 떨리고 머리 아파. 예, 막 머리 아프고 막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렇고. 제가 녹음하기 전에 그렇거든요. 먹는 모습만 봐도 막 뒤통수 후려치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이야기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 황우님은 그런 이런 부분에서 건강 문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이로제, 노이로제 사회충인데다가 또 이제 다음 대우는 인사신 사명이 되고요. 뭐 우리 좀 이따 2부에서 하겠지만 사명이 성립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쪽 정화는 괜찮은데 사화가 굉장히 심각한 고립의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우리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왜? 대원에 계속 불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근데 이제 곧 이 이제 고시하늘에 이제 딱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화의 기운이 이제 서서히 쭉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 이런 상태로 그런 지금 그런 지금 화병이시거든요. 이제 부분 화병 특정한 상황만. 아 근데 그 화병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한의학에서 그 사용되는 정확한 병명이라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병명. 의학사전에 실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병으로 해서. 아니 실제로 나 그 바로 그 내가 또 이 심장 관련은 무슨 내가 또 아 권위자죠 오늘 분이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냐. 약간 뭐 이분도 굉장히 오래했지만 우리나라 모든 심장 혈관 그 병동의 환자의 60%는 40~50대 아줌마예요. 가보면 아줌마들밖에 없어. 참고 참고 또 참고. 그게 다 화병이야. 화병. 이게 그냥 지금 내가 괜찮다고요. 그 안심하실 수가 없어. 이제 이미 연세도 있고 지금 대운상으로도 이제 이 불행기를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병이 걸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마음만 힘드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체가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머리도 아프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동맥이 전체의 전기를 움직이면서 척추로 내려갔지만 이제 뇌를 움직여야 되니까 뇌동맥으로 네. 올라가거든요. 네. 이 동맥들의 상태가 안 좋으면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가 아픈 것도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심장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화병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좀 진짜 좀 더 크고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자신의 삶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50년 더 남았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주변에서는 네.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게 네.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너무나 작은 거다 보니까 그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나 봐요. 네. 그럼 그까지 거 같고 이렇게 다들 얘기. 아까 하셨던 얘기. 소소한 매일매일의 삶 그런 거잖아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그걸 하고 살거든요. 저는 못하니까 제가 이제 이러는데 제 친구들을 봐도 다 그렇게 해주고 살아요. 남편 밥 차려주고 아이셔스 차려주고 사는데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왜 나는 그걸 못할까? 그건 왜 그게 이렇게 싫을까?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뭐 밥 안 차려준다고 해서 요즘에 뭐 그게 큰 여자한테 흠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과연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항상 말씀드릴 때 사주는 사실은 상대방은 별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이 명확하면 사실은 별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저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성으로 맞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떨어져 살고 싶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결혼할 때 이제 부모가 이혼했다라는 그게 아이들한테 흠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흠은 안 돼요. 맞아, 안 돼요. 누가 그런 걸 그리고 왜 이혼했니 이렇게 항상 구설수에 오르더라고요. 왜 이혼했니 요즘에 안 물어보는데 따로 만나는 사람이니 아니 제 친구 중에도 몇 명 다시 돌싱인 애들이 있는데 늘 구설수에 올라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걔가 없으면 그 화제의 중심이라고 하세요. 화제의 중심이 돼요. 구설수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보면은 정말 얼굴은 동안이신데 이런 얘기하실 때 보면 참 또 옛날 분 같아요. 그게 정제야. 이게 이 보수 정제의 보수성. 이혼이 지금은 흠이 안 된다라고 말로는 다들 하지만 그렇게 화제 쑥덕쑥덕 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또 화제가 되긴 하나 보다. 바로 그러한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저도 제가 상담한 대부분의 이제 이른바 결혼한 자식 있는 자식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그것도 다 잘 배운 사람들이 전부 자신 바깥에 살면서 선택해요. 그 이혼을 못하고 그 질서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대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 의심이 드니까 이거 참 근데 저는 그 자식 때 한 대 그 밑에 나이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 주위에는 자기 부모에 대한 이런 얘기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한다잖아요. 아, 그래요? 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6살만 되면 당연히 다 알죠. 근데 특히 남자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거기서 더 가면은 옆에서 나는 관심 없다시 공기돌이나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제 주위의 경험자로서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식들이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우리 부모는 나의 결혼을 위해서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없죠. 그게 마음이 편하고 자기도 편하다고 생각하지. 그 참 인식 차이가.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아이들하고 한번 부모 이혼에 대해서 상의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제 두 번째 사례에서 아들들이 막 이혼해. 그래서 드디어 이혼을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도 얘는 그냥 뭐냐면 아무리 남편이 개쓰레기라도 이혼을 했다는 자식이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살아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친정 엄마 아버지만 딱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뭐 그냥 그래서 이건 뭐 조선시대는 여전히 지금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강원 선생님이 상담한 그 아들들처럼 이렇게
현명한 자식들이 잘 없어요. 네. 먼저 막 이 자식이 아무래도 부모 사랑이 더 크다고 자식이 이걸 먼저 말하고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말해주면 좋은데 네. 그렇게 먼저 말하는 자식이 잘 없거든요. 그런 그렇죠. 용기를 가진 사람도 잘 없고 네, 네. 그런데 먼저 말해주시면은 먼저 용기를 말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물꼬가 트일 거예요. 네. 자식이. 네. 아, 그리고 오히려 그 저희도 물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녀분들은 그 집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두 분 관계를 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듣는 오히려 엄마한테 더 굉장히 더 좋은 조언을 해줄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아빠는 이런데 약해라든가. 자,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엄마가 꼭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엄마가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하고 싶어 하는 척 하는 것까지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녀분들은. 얘기하고 있어. 또 자식도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네.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싶은 건 모든 인간의 본능이기도 한데 네, 자식도 마치 이렇게 뭔가 내가 뭘 말을 해서 두 분 사이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네. 말하고 싶지만 먼저 말하지 않는 죄책감이 네.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해서 정말 이혼하면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네.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고. 근데 애들은 이혼을 걱정은 하는 것 같아요. 이혼하면 왜냐면 아직 애들이 경제력이 없잖아요. 돈이 지금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이혼하면 돈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돈은 아니 아닐 수도 있죠. 다 그럴 것 같아. 아니요 짐작은 하지 맙시다. 어머니가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무 문제죠. 예. 아, 이혼은 이혼이고 이혼했다더라도 모든 부모는요 자식의 교육이나 그 성장에 대한 무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이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그것을 네. 보장합니다. 네, 네.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들으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 이혼시키는 전문가는 아니야. 근데 네. 아, 저는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번도 안 시켰는데. 나는 뭐나 상담상 다섯 명밖에 이혼 안 시켰어. 다섯 명 밖에라면 그건 선생님 생각이실 수도 있고요. 이 방송을 듣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씨앗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오늘 한 3년 전이에요. 3, 4년 전에 저한테 상담하는데 그때는 젊은 분이 이제 아기가 어리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출중한 미모에 정말 커리커 진짜 그야말로 유학 갔던 커리어드 우문이야. 그런데 바보야 내가 보기에. 나 볼 때 남편은 개새끼야 이것도. 아니 나 이런 걸 믿는 아니 그렇게 공부를 박사까지 하고 이런 걸 믿어. 남편이 아침에 들어왔는데 네 얼굴 보기 싫어서 그냥 차 안에서 집 앞에 주차장에서 잤어. 이런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저도 믿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믿기는데요? 뭐 뭔데요 그러면? 이게 대학을 나와도 다 소용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소용없다니까. 저기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 말은 믿더라니까 진짜로. 왜 아니요 그 뭐예요 지금 왜 그런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 외박을 했다. 그걸 그냥 외박 한 거야 그냥 여자랑 잔 거야 그냥. 근데 무슨 아, 죄책감이 그 뭐냐면 죄책감을 떠넘기는 거죠. 남편의 인격을 실례했을 거 아니야. 아 진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여자들이 난 더 웃겨. 뭐냐면 그거는 남편의 인격을 믿어서가 아니고 믿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골리골들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비참해지기 싫은 거야. 자기의 선택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비참해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싶은 거야. 의심이 있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무슨 말도 근데 이제 아주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담하는 내내 울었어요. 막 그냥 뭐. 진짜 거의 그래서 한 통이 다 날라갔어. 근데 뭐 줄줄줄이 얘기 안 오는데 뭐 하나 제대로 없어. 남편은 그냥 꼬박꼬박 직장 다닌다는 거 말고 그냥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 그냥 이건 너는 그냥 악연인가 보다. 이렇게밖에는 얘기 안 되네. 그러면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다 알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혼해. 그것들은 똑같은 이유로 못 한다는 거야. 이제 아들이 국민학교 뭐 몇 학년인데.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딱 그 마음을 바꾸고 내가 시킨 대로 그 저기 뭐야
그래서 또 바로 또 이혼 나는 또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잖아. 네.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바로 AS까지. AS까지. 우리 일기반 제자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거든. 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냥 한마디만 했어. 많이 한다. 듣고 또 나도 지쳐가지고. 자, 자기는 아이를 키워 그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 것이다. 아이한테 정말 엄마로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아이한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한데 아버지 네. 뭐, 아버지 얼굴도 보지도 못하니까 네. 엄마 제일 중요한데 지금 나한테 두 시간 동안 보여주고 있는 이 썩은 얼굴과 그런 어두운 기운을 그 어린애한테 365일 보여주는 게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한테 할 짓이라고 생각하냐. 혹 이혼을 해서 양육권을 뭐 빼앗길 리는 없지만 뭐 저쪽 양육에 갈 수도 있다. 뭔가 니한테 니도 모르는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주에 두 시간만 본다 하더라도 밝고 싱싱하고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365일 동안 그 징징 짜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다는 생각은 안 드냐? 그들 한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변호사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대자뷰가 약간 있긴 한데요. 네, 저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자기는 불행해도 내가 그렇죠. 이 불행을 감수하면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정말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언니들. 자식이 아까 우리 저기 죽도 말대로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가 불쌍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참 재밌는 게 부모와 자식이 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서로 고립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래서 내가 내 첫 번째 한 말이 뭐야? 말을 대화를 해라. 물어봐라. 공개하고 공유해라. 뭘 말을 해야 알지. 네, 맞습니다. 서로가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말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하든 말든. 그 저는 그걸 더 그걸 남편도 만약 이혼 당함 이혼을 한다면은 내가 왜 이혼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도 잘할 거 아니에요. 너무 나갔나? 근데 그 전에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가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도 지금 내가 볼 때 23년간 제대로 안 됐어 남편하고. 그냥 본인의 그냥 이거 꼭 내가 입으로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내가 말 안 하고도 좀 남편은 좀 알아서 해줄 수 없어 이거거든요. 그걸 왜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이런 알아? 사람은 몰라. 어떻게 알아? 몰라. 저도 몰라요.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모르는 사람이 100명은 내가 볼 때는 92명이야. 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남편분도 가해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네가 볼 때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이걸 아는 사람은 100명에 내가 후하게 봐줘서 한 명이다. 한 명이고 그럼 나머지 그럼 7명 남나? 아니다. 6명 남냐? 100명 나는 중에 한 명이에요. 100명이 아니죠. 92명은 92명에 8명 남습니다. 8명 남니까 그러니까 7명 남지. 그건 뭐냐? 마누라 계속 얘기해서 마지 못해하는 애들. 아, 그는 그쪽 분이 현명하신 거죠. 아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까? 그러려면 남편하고도 쪽팔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쪽팔린다 생각할 필요 없어. 뭐 이미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는 뭐 볼장 다 봤는데 뭐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이것뿐이다. 얘 그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못 해준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말. 더 여기서 시작해서 아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쓰신 말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해가 아니다라는 거야. 당신이 날 사랑할 수 있어. 남편이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랑하는 마음은 의미가 없는 거야. 정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폭력이에요 그건. 더 얄밉죠. 나는 안 느껴지는데 날 사랑한대. 그게 뭔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뭔 말이야 막걸리야.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원하는 거라든지 삶을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저는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르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은 사소하게나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해줘서 내 앞에 가져와서 같이 먹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느낀다면
이 사람은 에이 그런 뭐 소소한 거 가지고 나중에 크게 돈 벌어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아, 어떤 방식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 95명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몰라요. 왜 우둔한 거야. 그리고요. 야비한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의 노동의 합리화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지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노동을 했는데 밖에 나서 시끄러면 진짜 먹고 살기라고 노동을 했는데 아, 집에까지 가서 노동을 해. 그럼 뭐 아무나는 밖에 나가서 일 안 하나. 예를 들어서. 근데 아니 부인이 전업 주부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부는 노동 안 합니까? 하루 종일 노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저녁에 둘이 같이 있는 시간에 나머지 그 많은 가사 노동 중에서 극히 일부의 것을 공동으로 나누지 못하고 나는 내 노동으로 이 모든 것을 채우겠다라는 걸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노동에 합리하거든요. 사실 그게 남자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방법을 택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이걸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노동마저를 자기보다는 덜 노동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나보다 더 힘들겠냐 뭐 이런 거겠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냥 떠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군대 내무반이 그렇잖아. 병장이 하시는 상병한테 맡기고 상병하시는 임무한테 맡기고 이러듯이 이게 사실상 권력에 의한 그 노동 강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뿐이에요. 또 그게 통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하거든. 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부인들은 처음에 아가 끌어다가도 그냥 더러워서 해준다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몇 번 말을 해도 안 먹히니까. 아니, 저희 아이프는 끝까지 안 해주던데. 훌륭한 분이시네요. 아주 현명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참 그게 지속되면은 아니, 저는 그 적응돼 버린 게 아니 저는 그래서 타협을 한 게 저희 와이프는 이제 전업주부인데 뭐 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해요. 근데 그건 뭐 저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잘하는 것만 해라. 못하는 거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뭐 부인이 뭐 전업주부가 신입니까? 모든 걸 다 잘하게.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 안 차려져 있으면 그냥 나가서 먹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차려져 있으면 차렸네 그러고 그냥 또 먹고요. 안 차렸으면 안 차린 대로 살고 차렸으면 차린 대로 가서 잘할 때 하고 싶을 때만 그냥 해라. 그 심지어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희 와이프도 똑같아요.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돈은 벌기 싫으면 벌지 마라.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라. 이런 어떤 절충선이랄까? 이런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대화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솔직한 감정을 가져. 나 오늘 일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흔쾌히 그래 가지 마 이래야 되는데 아유 애들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고 또 남자 입장에서도 역으로 이제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시지 않는 게 아까 처음에 아까 처음에 관에 대한 어떤 자존심 관 때문에 자기의 어떤 프레임 뭐 이런 것들 대치 상황이 문제인데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프레임을 누가 깰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저는 여성분한테 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 있잖아요. 신랑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적인 관점에서 이 편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집이 셉니다. 잘 안 바뀌어요. 엄마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것들 정말 안 바뀌고 오히려 이제 상관이라는 어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혼과 관련돼서 아까 뭐 여기 처음에 핵심이 남편과 떨어져 살고 싶은데 옳은 선택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러려면 정말 진짜 이혼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제가 이혼을 잘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두 분의 어떤 사주적 구조가 두 번 결혼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럴 거라고 생각되는 유형의 사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만약에 뭐 황우님 같은 경우에 딱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남자를 만날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건 모르지. 어떤 놈이 나타나야 따라. 사람이 나타나. 맞아. 뭐 떡볶이 해주고 있다면. 예. 아니,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좋은 사람이 있다면이라는 건 사실은 좀 저 생각하는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또는 그 남자가 없이도 살겠죠. 살겠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위험 요소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확정이 없으니까 비단 자식 문제를 떠나서 내가 과연 혼자 독립해서 서서 살아갈 이게 될까라는 것도 크나큰 고민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정제라든지 뭐 이런 관이라든지 식상 같은 거라든지 이런 모든 조합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이 과연 이 잘 짜져 있는 프레임을 이분이 또 깨려고 할까? 저는 그냥 이혼 안 하고 따로만 살면 딱 좋겠거든요. 이혼 안 하고 그게 제 최고 베스트. 아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남편이 그걸 수락을. 아니 근데 깊이 얘기를 해 나눠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 그 같았는데 한 세 번 정도. 아니 그냥 아이들은 내가 키우고 그러니까 그 황우님이 생각하시는 건 아이들은 내가 키우고 따로 나가서 산다는 거는 아이들은 그럼 누가 키우죠? 저는 저 혼자 살고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럼 아빠가 키워도 된다. 키우든지 애들 뭐 이제 대학교 가면 다 기숙사로 가든지. 예, 그렇게 해도 된다. 진짜 대학교 가면 뭐겠어. 예. 저희 뭐 누가 키운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큰 애를 대학교를 보내고 보니까 기숙사 들어가긴 했지만 연중에 반은 집에 있어요. 해봤자 한 학기 3개월 수업인데 주말 금요일 날 올라왔다 또 일요일 날 내려가는데 집에 있는 날이 연중에 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사는 거랑 똑같아.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요. 보통 대학 기숙사 독립을 하면 주말에도 집에 잘 안 가게 되거든요. 네. 네. 또 꼬박꼬박도 친구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또 집으로 오는데 저도 이제 너무 그런 게 싫으니까 그게 제가 아니라... 이제 입에 늘 난 엄마 이제 둘째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네. 너만 졸업하면 엄마는 나간다 얘기를 제가 계속 한 거예요. 아마 자식이 마음을 잘 알겠네요. 엄마가 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엄마 너만 졸업하면 엄마는 나가서 할 거야 맨날 그 얘기를. 남편을 쫓아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니, 근데 옛날에 엄마가 불렀다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 보시면 김혜자 이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김혜자 언니가 결국 마지막에 휴가를 1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저는 공감했거든요. 그냥 어머니들한테도 휴가가 진짜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쉬지 않고 본인 일 하시면서 계속 23년 결혼 생활 유지하신 거잖아요. 그 와중에 피로도는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리고 심적으로 자해 수준까지 지금 생각이 치우치고 계시고 휴가를 가져보시는 거 어때요? 근데 그 와중에 남편분이 별거라면 거야. 이혼을 하자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남편한테도 한동안은 한 7년 동안 집하고 직장이 좀 멀었어요. 한 2시간? 편도 2시간? 그래서 직장은 제 방을 하도 얻어서 있으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새벽 뭐 한 3시에 들어와가지고 또 6시에 나가고 이래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자꾸 바로 그 앞에서 하지 두 시간을 또 굳이 와서 3시에 와갖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방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남편분 집밥은 챙겨 먹고 싶은 건가? 집에서 밥을 안 해준다니까. 아 그래요? 왜 잠을 꼭 집에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아니 뭐 화장실도 밖에서 못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뭐 그거야 아니, 뭐 취향의 문제니까. 그게 정제 룰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답답하고 불편하시면 적당히 나가서 지내셨을 텐데 꼬박꼬박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집에 오는 근데 지금 뭔가 그 본인 자존심 때문에 어떤 대화나 노력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뭔가 자각은 충분히 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살고 싶어, 이혼하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표현을 못하고 노력도 안 되고 게으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평행선을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그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대단한 충격이나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대화를 열어보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스처를 취해보신다면 이게 꼭 굳이 뭐 이혼으로 가지 않으셔도 뭔가 어쨌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느끼기에 신랑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것마저도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제가 포기하고 또 하게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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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좀 지나면 해. 네.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갑자기 총수님이 생각나는데? 아 정말 어렵네요.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사람들도 그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매번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놓는 거. 예. 근데 그런 걸로 또 해결이 또 되긴 하거든요. 예. 그런 경험이 쌓이면 또 예. 어떻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라니까. 예.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데 그 굉장히.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차곡차곡 그렇죠. 계속 쌓아. 상대방은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죽죠. 다른 사람도 뭐, 죽죠.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럼 그래 병원에 가신다니까. 병원 길게 묵게 된다니까. 네. 그렇게 계속 가다가. 하게 되면 10년, 20년 전. 네 못했던 얘기까지 다 나오니까 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제 얘기. 옛날 얘기를 하니까. 아 전형적인 남녀의 모습이네요. 옛날 얘기 떡 꺼내고. 아니 떡 꺼내는 게 아니라 해보지를 못했어요. 아, 해보지. 네. 그러니까 들어주질 않아 지금. 아 23년이 크다. 그래서 정말 그 서로 이해하고 살고 남녀가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남자 여자는. 그냥 쟤는 저런가 보다 해. 그 포기하고는 좀 더 다른 모습이거든요. 저의 제 기준에서는. 그냥 인정하는 거죠. 다른 거. 뭐 쟤는 라이프 스타일이 저런가 보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못 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같이 이제 저도 결혼 생활하지만 야, 저거는 정말 연구 대상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으시지 이걸... 않으시나요? 네? 안 듣습니다. 아, 전혀. 근데 남편분이 이 사연을 알고 계실까요? 이런 마음이시라는 걸.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아신다고 설거지. 아는데 이런 걸 원하는 건 알아요. 그냥 애써 무시하는 네. 거죠. 네. 그게 가장 훌륭한 전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그래서 충격 요법이 필요한 건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제일 악질적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이겨요. 예. 개미잖아, 개미일주. 개수야. 이 현실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 그렇죠. 똑똑한 분들. 원래 그 개수일주가 전략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개수일주들이. 그러니까 지혜, 근본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는 근데 이 황우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소곳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식상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솔직한 편에 속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글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외모하고 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분이 이렇게 글을 솔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표현을 하시는 분들에 속하는데 그게 이제 남편분은 안 그래. 근데 이 남편분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한테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할 틈을 안 주는 거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분 사주를 황우님 사주를 칼이라고 본다면 황우님 신랑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프라고 어떤 형태든 찔렀는데 상대방은 뭐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얘를 아프게 하려고 뭔가를 했는데 안 아프니까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분한 거죠 사실은. 그냥 분한 거예요. 내가 여기 막 써놨잖아요. 뭐도 안 해주고 했는데 이 남자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러니까 이 정도 돼서 내가 잠자리도 안 해주고 그러면 괴로워가지고 나한테 막 매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하지? 그리고 계속 다른 방식을 써봐도 이분 입장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그게 이제 이 편인들.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사주의 어떤 대응점에서 신금이 이제 개수를 만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을목이나 간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게 뭔가 통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신금일주들이 앵간한 사람들하고 다 싸우면 이기는데 상성이란 게 있잖아요. 꼭 얘만 만나면 져. 근데 얘는 딴 사람들한테 다 져. 뭐 이런 상성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키는 어쨌든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키는 황우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 위주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요? 네, 내년 뭐 가을 정도에 한번.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병신년이잖아요.
경신년이라서 저 잇목을 자꾸 충하고 인신사회에 들었다고. 예, 인신사회가 칙소리 말고 올해는 조용히 살으라고. 숨만 쉬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인신사회가 걸려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더 마음이 속시끄럽지. 그러니까 병화가 이제 들어 다시 또 연해서 드러나면서 관이 혼잡이 되고 그러면서 예,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모호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잠시 생각을 이제 좀 쉬었다가 내가 다시 의식이 좀 명료해지는 시기로 넘어갈 때 내년으로 내년이면 이제 7살들이 이제 딱 이제 결단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니까 다시 그때 한번 판단했을 때 내가 이 새끼랑 도저히 아니 내 아니 저기 화모님이 화를 거시셨어요. 시원해요. 예. 욕 한번 하시죠. 예, 그러면 그때 결단을 내리셔도 잠시 뭐 몇 달 안 걸리는 기간이니까 그때 판단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예. 지금은 좀 혼란 상태니까. 왜냐하면 판단을 못 내리시니까 저희한테도 또 오신 거고. 그렇죠. 또. 예. 근데 제가 이혼하면 또 남자는 있나요? 네. 아 저, 아 이거 좋다. 좋다. 아, 네. 네. 그거 좀 봐주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남자를 만날 수 없다. 정말요? 네. 아이고. 강 선생님 네. 보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네. 오. 이렇게 그 이 오른 연월주를 보면. 네. 상관 아까 우리 상 월간인 상관이 정제를 상관생제를 하고 네, 네, 네. 정제가 연간인 네. 편간을 네. 재생관을 하고 네. 네. 이 관이 밑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지금 황후님이 원하시는 그, 네. 그 모델 있잖아요. 네, 그런 남자 네, 네. 이 남자는요 이 정 이거는 사실은 네. 이제 학무님을 편의상 정제녀라고 부르겠어요. 정제녀는 정제녀가 원하는 그림이다기보다는요. 정부거든요. 정부의 모습이거든. 남편은 이런 남편은 세상에 거의 없으니까.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남자는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이제 또 같은 이런 결혼 제도 내의 남자가 아니고 정말 그 판타지를 실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연간의 편관. 그런 그래서 진짜 좋은 아 평가요? 아 네. 진짜 정말. 네. 근데 지금 재혼을 꿈꾸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애를 꿈꾸시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그런 남자겠다니까. 아유 언제 들어와요 몇 년도에? 아유 오늘 갑자기 두 분의 의견이 다르니까 재밌는데. 지난해 선생님 첫 번째는 저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 황후님이 생각보다 의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인연을 맺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 신뢰를 가질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아들 둘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한 남편과 아들들이 나의 남자 무리를 이루는 거거든요. 만약에 딸이 있다면 아, 다시 결혼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이 아들들이 결국 이 사람의 남자가 새롭게 들어오는 남자에 대한 방어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게 아들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 남자 만나면 안 돼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자식들이 자꾸 생각나서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이제 식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재밌다. 오늘 랩 배틀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부터 네. 그 정확하게 우리 지사님이 네. 그 규정에도 진짜 정제녀시거든요. 네. 근데 상관을 가진 정제는 좀 달라요. 네. 특히 여성분이면 만약 이게 상관이 없거나 상관에 다 식신이면 네. 전 100% 지선 내 얘기에 동의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강한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한다든가 네.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네. 한다든가 네. 아니면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네. 그런 그 순결성을 네. 요구받는 일을 네. 하고 있다든가 네. 이런 분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의 욕망에 대해서 자기를 지켜요. 네. 근데 한번 딱 깨지면 네. 물 만난 고기. 진짜 정말 어떤 네. 사람들보다도 죄가 네. 죄였어. 약간 그런 거야. 늦게 배운 도둑질. 아니 뭐. 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좀 비유가 좀 너무. 그 뭐냐면 이 상관이 가지고 있는. 혁명성 전복성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 전복성. 그런 것들이 이 연애에서도
특히 이렇게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이건 그냥 결혼 생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의 잠재력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휘가 안 됐단 말이야. 아, 지금 꿈틀꿈틀. 아, 발휘가 안 돼서 전혀 지금 사놓은 얘기나 하고 계시는 일이나 해왔던 얘기로 전혀 발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특히 저는 이 임수 상관이 네. 편관 정인과 합을 하고 있다는 네. 사실을 저는 굉장히 주목합니다. 네. 네. 바로 그 편관 남자와 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상관의 포텐 틀리면 네. 굉장히 행복한 또 연애 생활이 로맨틱 판타지 아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열릴 수 있다. 대한민국 남자도 기다려라. 근데 그게 몇 년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하신다. 아니, 제가 다 뽑아오긴 했는데 저 정해마비 이제 돼 있는 이제 형태라면 결국 저게 풀려야 정해마비 풀려야 저 관이 이제 움직일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저 합이 풀린다는 건 뭐냐면 쟁합이 되기 시작하거나 쟁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충이 되거나 뭐 이럴 때인데 이제 내년이 되면 쟁합이 되겠죠. 네. 정유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운도 정미인데? 네, 대운도 정미죠. 네. 그래서 이제 합이 풀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사주가 취미여서 되게 많이 보러 가거든요. 네. 저한테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편관을 보고 그러나 보다 이제 좀 공부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근데 아까도 애인은 말씀드렸지만 관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46세 대운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쟁합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이제 형태 그러니까 슬슬 풀려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년이 되면 더더욱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실행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야 그 프레임을 확 깨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정도의 내가 갈망이 아니라면 과연 이제 황우님 사주 같은 케이스들이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식까지 있는데 다른 남자 애인과 알콩살콩 하는 것 자체가 결혼 생활 중에 일부러 들면 안 돼. 그게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고 이게 죄책감이 많이 들 생활 중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결거 중엔 불가능한가요? 아 별거 중이면 가능하지. 사실상 결혼 생활 사실혼이 아니니까. 깜빡 내가 결혼하는 걸 깜빡 잊고 있을 때. 저는 2018년 무술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이제 정화를 괴롭힌 게 왜 정화가 빛을 받지 못했느냐 이때까지 여전히 이 금수의 기운이 특히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 이 정화가 이 버틸 수가 없어. 근데 무술이 딱 되면 무계합화가 되면서 일단 수 중에 개수 하나가 무력화됩니다. 특히 무계합은 그냥 이 개수가 무토로 그냥 확 휩쓸려 들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돼요? 다음에 술토가 들어오면서 인호술 삼합에서 오화를 강렬히 바라게 돼. 네. 우리 그거는 이따가 몇 번 얘기. 정화가 강해지겠죠 이제. 네. 네. 그러면 이제 정화가 굉장히 또 강해집니다. 네. 나는 이때가 78. 그 전에 정리하세요 가족을. 이때 아니 이때 남편하고 극적인 화합을 이루어서 그 남자가 그 그렇죠. 아, 뭐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분 고향인데 흰 고향인데 무슨 상관이야. 예, 지만 잘 되면 되죠. 아니 뜨거운 연애를 하신다는데 뭐 아니 뭐, 나라도 남편하고는 하고 싶지 않겠다. 가족끼리는 그러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오늘 엄청 사실 상담이 좀 길어졌어요. 네. 네, 아니요.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어떤 진로의 고민처럼 어떤 쪽에 그럼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어느 방향으로 주무시고요. 어느 음식을 좀 드시고요. 어느새 옷을 입으세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또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뭐 남편분의 입장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지만 많은 말씀들을 선생님 두 분께서 해주셨으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뭐 뜨거운 연애가 앞에 기다리고 있으시고 2018년이었죠. 그리고 뭐 어쨌건 또 올해 안에는 조금 더 뭐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조금 보류를 하시고 내년에 또 좀 뭐
뭐 맑아진 정신에서 네. 예,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아드님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네. 남편분이랑도 좀 어렵더라도 먼저 키를 쥐고 있으시니까요. 좀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네. 게 없긴 한데요. 예,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용기를 조금 갖게 됐어요. 네. 아 조금이요? 네. 많이 이분은 많이 가져서 받았어도 조금 갖게 됐다는 얘기. 아. 정제적 성향. 성격 자체가 정제 참 어렵네요. 그 오늘 오실 때 두 손 무겁게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네. 아직 열심히 먹었는데도 다 먹지 못했네요. 네, 저희 앞에 떡이랑 도넛이랑 맛있게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 네. 네. 안 먹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좀 마음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표정이 시종일가 어두우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네. 되게 좋았어요. 네, 희망이 있으니까. 뭐 연애 부분에서 좀. 네. 네. 아, 아주 단아한 얼굴에 조곤조곤 조용히 네. 그럼 몇 년도에라고 물으실 때 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그 앞에 살아오셨던 거 말씀하실 때는 다 정제에 관련된 어떤 프레임이었는데 네. 앞으로 원하는 건 완전 프레임이 깨진 새로운 걸 적극적으로 원하고 계셔서 밝지 않나 미래가.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항우님은 이쯤에서 네. 네, 저희가 인사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참석해 주신 황우님께는 주식회사 제우메디컬에서 나온 고급진 치약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 선물 드렸고요. 이거 요즘 되게 네. 잘 나갑니다. 치약이 예, 문제가 많아서. 예, 치약에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네. 지금 뭐 파인프라가 잘 나가나요? 네. 왜냐면 아니요. 여러분 그, 잠시만요. 네. 이거 광고 들어온 게 아니고 선물이 나가는 거라서 어떡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저기 뭐 아모레퍼시픽 주가 팍팍 떨어졌어. 네. 그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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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더라고요. 파인프라가 지금 뭐 갑자기 매출이 네. 막. 네. 네. 와. 파인프라가요? 역시 저희 광고 때문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띄워주면 같이 뜨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도 너무 성능이 사실 좋긴 한데 네. 여튼 이렇게 라디오 자판명 시즌 1 마지막 니팔자가 어때서 상담이 끝났습니다. 이제까지 11번의 니팔자가 어때서를 진행했는데요. 기술상의 문제로 방송에 나가지 못한 두 분을 포함해서 총 13분의 내담자분께서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참석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또 아쉽게 채택이 되지 못했던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과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다들 가실 때 좋은 소식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고 막 밝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가셨는데 네. 아직 한 분도 네. 소식이 없으세요. 네. 좋은 소식 있으면 원래 그냥 까먹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게 만약에 진짜 AS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나도 안 맞다 막 이러면 네. 저희도 참 곤란할 텐데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런 애프터도 필요한데. 그러면 연락이 올 텐데 없으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렇다고 믿고 싶고요. 네. 네. 희소식이라고 믿고 네. 싶고요. 네. 오늘 황우님께서도 꼭 좋은 소식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뭐 무소식이 희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아쉽지만 시즌 니팔자가 어때서 코너 마무리 할 건데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아주 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코너가 있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왜 안 늘어 진행이 진짜 너무 힘들다.